안녕하십니까. 국민카페이천 카페TV 인물 초대서. 오늘 초대수님은 여러분 그 브랜드 도리낭 아시죠? 그 도리낭 브랜드의 이성진 대표님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 브랜드 도리낭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구에서의 경험을 파는 스토어 도리낭과 또 지구 소믈리에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생태 철학자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해서 예. 그 도리낭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도리낭 브랜드 탄생 배경과 주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꿈이 자연을 좋아했고, 뭐 생물학자 네. 이런 게 이제 항상 아무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살다 보니까 네.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마음적으로 방황도 하고 그때 제가 제주에서 이제 올레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네.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걷다가 귤 체험이라고 귤 따기 체험인데 거기서 동박새가 네. 귤을 따먹는 걸 보면서 아 저거구나 뭐 유레카 네. 그렇게 됐죠. 그때 제가 로고를 그때 네. 사진이 찍어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로고를 예, 그때 사진 찍은 것도 한번 제가 네. 잠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예. 그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동박새가 제주 감귤을 쪼고 있는 그 그 순간을 보고 예. 예, 그 이 자연과 디자인 모티프를 예.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예. 개개인 모두가 이제 하나의 지구고 우주가 된다. 예. 아 그거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예. 그 여행에서 뭔가 딱 발견하고 아 이거다 하면서 예. 유레카 예, 하면서. 그렇죠. 그 장면을 제가 꼭 저뿐만 아니라 네. 다른 시청자 여러분하고 또 공유도 하고 싶고 네. 시청자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저같이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네. 뭔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저 보리낭 브랜드 이름도 아주 특이하고 예. 지금 동박새 참 여러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이 동박새가 그 귤을 쪼고 있는 그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보리낭에 그러면 주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주로 경험이죠.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왜 생소하냐면은 여태까지 이런 제품이 없었거든요. 경험을 판다. 근데 흔히 체험을 이렇게 파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체험을 벗어나서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단지 체험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자연 속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 혹시 방랑식객 같은 네. 예, 이게 그때 그때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네. 변하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항상 그때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모든 것을 요리해서 네. 재밌는 경험을 만들어서 세상에 공유하는. 그럼 지금 그런 그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과 다른 네. 그 이 보리낭에서 하는 어떤 경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처음 내놓는 게 지금 꿀벌 생태, 꿀벌 생태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흔히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네. 그 논에서 할 수 있는 네. 논습지죠. 논습지에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경험들, 그것을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또 네. 맞게 저희가 뭐 유관 기관이라든지 또 개인 한 개인이
되더라도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지금 현재 스마트 스토어 보리낭에 지금 일부 올려놨습니다. 아, 보리낭 그 스마트 스토어 가면 이 주요 제품들을 다 볼 수도 있고 실제 또 그, 쇼핑도 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대표적인 이 제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꿀벌 체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저 밀랍초인데 밀랍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데는 수많은 정제 과정이 있어야 여기에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뭐 수십 번 계속 태웠어요. 밤새도록 태우면서 관찰하고 해서 괜찮은 제품을 찾아냈고 괜찮은 밀랍이죠. 천연 밀랍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밀랍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를 만드는 거고 그럼 요 제품은 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커피 체험 커피를 파는 건 아니고 커피를 파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커피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맛있는 커피는 항상 바뀌거든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커피들을 또 소개하고 또 쉽게 즐길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 체험을 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이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커피 체험을 하면 요 제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되죠. 커피 디자인 패키지 두 가지 색깔도 그린 하고 이렇게 오렌지 그거는 이제 커피 같은 종류가 경우도 다릅니까? 각대로 알아가죠. 이제 각 지역마다 커피라는 한 종도 맛과 향과 또 역사 그 또 미생물 작용부터 해서 모든 게 어우러지는 하나의 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대륙이라든지 그 특징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패키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리낭 브랜드의 어떤 철학이나 그 고객 소비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어떤 가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리낭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가치가 있으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철학자라고 했죠. 제가 생태 철학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한마디로 모두 여행자입니다. 저희는 지구별을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여행하는 다 여행자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런 여행이고 여행은 또 뭐냐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은 사실 새로울 때 그 새로운 환경에 탁 붙였을 때 사람이 마인드가 열리고 개방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한다 하면 새로운 경험이 곧 여행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 브랜딩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별을 여행하는 여행자일 뿐이다. 그런 지구별 여행자들한테 그 생태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그 제품들도 서로 공유도 하고 하는 그런 건가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또 뭐 경제 발전을 하고 또 이런 수많은 인류가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풍요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그 부작용으로 자연이 황폐화되고 또 우리의 삶도 그 산업혁명의 그 부품처럼 좀 뭐랄까 될까 이렇게 얻는 풍요만큼 또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로고에서도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표현한 그대로 우리 개개인이 곧 지구이자 또 우주입니다. 개개인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고자 제가 이렇게 기획을 했고 이렇게 창업을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제품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파는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새로운 용기를 얻는 새로운 삶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삶에 대한 그런 용기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네. 그 과학 기술 어떤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네. 아, 우리 인간들의 삶은 조금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 생태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뭐 그것도 네. 맞습니다. 맞는데 건강한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맞춘다기보다는 우리가 건강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지구도 건강해진다. 네. 내가 건강해지면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예, 지금 그 우리나라의 슬로건이 Voice of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좀 슬로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계속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만큼 낯서니까 삶의 목소리란 뜻입니다. 보리낭도 사실 여기 삶의 목소리 보이스 오브 라이프에서 앞에 자를 따서 보리가 된 거고 낭은 제주도어로 나무란 뜻이고요. 이걸 왜 보리낭을 했느냐? 삶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지금은 제가 하나의 나무지만은 저희 업체죠. 지금 뭐 하지만은 이게 자 이런 가치 소비 또 가치를 공유하다 보면은 숲이 되지 않을까? 네. 아 그렇게 해서 제가 보리낭이 된 거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제주 특별 원래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온 것도.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이 올레길을 그리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극하다가 제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주가 저희 보리낭의 엄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예, 보리낭 브랜딩 전략을 이렇게 펼치는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네, 많죠. 또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힘든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아, 제일 힘든 게 결국은 생소하다. 네. 도대체 뭘 파는 거냐. 네. 그리고 뭐 그냥 뭐 시중에서 파는 게 뭐가 다르냐. 네. 그냥 이렇게 슬쩍 보게 되면은 뭐 그게 어떻게 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많은 시대에. 그게 제일 어려웠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사람들의 오해 이런 게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극복을 한다. 극복을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있어요. 아, 개척자인데. 네. 아, 그 개척자가 당연히 이건 어렵다. 네. 당연히 생소한 거죠. 아, 이런 것도 못 받아들이면 개척자 정신이 아니겠죠. 사실 생태학에서도 우리 끊임없이 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쉽게 돌연변이 아시죠? 네, 네, 네. 변이가 끊임없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올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소수거든요. 소수인데 어떤 지구가 환경을 변화가 됐을 때는 이 소수가 다수가 됩니다. 다수가 됐을 때 아, 그 소수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소수지만 언제든지 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지금은 다수인데 또 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바로 생태 철학이 아닐까. 그게 다양성의 시작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개개인의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죠. 예, 저기 이 생태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 보리낭 브랜드가 앞으로 많이 발전하기를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예,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인식도 생소하고 하지만은 그때그때 방랑식계처럼 소비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냐? 당연히 경험이죠. 경험. 새로운 경험을 그때그때 요리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응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리고 그 요즘 아주 이렇게 강철 부자 같은 느낌이 들던데 유튜브 보니까 그 지훈이 아들 지훈이와 함께 그 전국 그 자전거 길도 투어하고 제주 올림픽도 투어하고 굉장히 그 강건하게 살아가는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예. 그 유튜브 채널 그 지구 소믈리에를 운영하고 계신다죠? 예. 예. 그 지구 소믈리에 유튜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소믈리에라는 단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예. 요즘 그래도 좀 많이 커지고 있고 뭐 물 소믈리에 네. 하다 보니 TV 프로그램 소믈리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소믈리에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쉽게 다가선다. 만약에 뭐 요리로 친다면 요리사 같은 느낌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제 생각이지만 네. 뭐 쉽게 소비자들한테 또 이걸 제대로 알려준다. 그런 과정이고 지구를 알려준다. 그래서 지구 소믈리에가 된 거고,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보리낭이나 이런 철학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강철처럼 되긴 했는데 사실 자기가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도 내가 내 발로 이렇게 다니니까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을 하는데 되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녀석이지만은 이지만은 또 이 맛을 받는가 봐요. 아, 그 어려운 과정을 스스로 또 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처럼 또 그렇게 케미가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중독이 되더라고 이 도전하는 게. 자꾸 극한이 되어가고 또 이상하게 또 저희 아들 녀석이 태어날 때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많이 이상하게 비를 좋아해. 그런데 갈 때마다 말다가도 비가 와요. 저희가 일부러 저기 비 오는 날만 컨셉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맑은 날 갔어요. 근데 비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강철처럼 된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 안 그래도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아드님과 같이 이렇게 강행군하면서 끝까지 그 완주를 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아유. 그 지금 지구 소믈리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구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 환경도 생각하면서 생태적으로 또 맛있게 또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런 삶의 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끝으로 그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직장인이거나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저희는 생산도 하지만 소비도 합니다. 누구나 생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소비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또 이렇게 세상에 내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내 삶을 또 영위할까 함께 고민해 봅시다. 네, 그 지금까지 이성진 생태 철학자님의 보리낭 브랜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으로 이 보리낭 이 브랜드와 우리 이성진 대표님이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브랜드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코치 국민카피 정카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